살짝 올려서 이렇게 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시중에 파는 폰타나 제품의 그릴드 머쉬룸 크림 스프로 생크림 안 하고 이걸로 바로 그냥 넣어서 소금 간만 하고 그냥 후추만 뿌리고 끝낼 거예요. 짭짤하니 맛있는데? 밑단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핏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근데 니트라서 무릎은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밴딩 팬츠 스커트인데요. 진짜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받았어요.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허리는 프리 사이즈고 저는 이런 원단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어요. 뒤트임도 굉장히 깊게 되어 있어가지고 걸을 때 전혀 불편함 없을 것 같아요. 뒤에는 이렇게 히든 포켓이 있고요. 화이트랑 고민하다가 그래도 무난하게 매려면 블랙이 날 것 같아서 블랙을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길을 들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같이 이 정도 크기 귀를 들면 우선 빼볼게요. 이게 각진 것보다 안에 이것도 있네. 이렇게 맛있겠다 이거. 아페스 크림 라떼예요.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화장을 안 했더니 화장을 안 하고 귀걸이는 2만 원 사고 왔어. 외계인 방앗간에서 구매한 현미쌀 식빵이고요. 고소한 식빵이래요. 컬리에서 구매했고요. 현미 식빵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른 토핑 없이 그냥 이렇게만 2개 발라서 먹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쫄깃쫄깃한 식감이에요. 되게 굉장히 쫄깃쫄깃한데요. 맛있어요. 맛있다. 최고인데?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버터에 메이플 시럽을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맛있어요. 맛있다. 듬뿍. 맞아. 달리프 베라루트 헤어토닉인데요. 두피랑 얼굴 피부랑 붙어 있잖아요. 두피가 처지면 얼굴도 처진다는 듯이 두피에도 이제 관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두피 트러블이나 뿌리는 그냥 두피 영양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샴푸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 샴푸를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손바닥만한 사이즈에 가방에 넣고 수시로 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쿨링감도 있고 민감한 두피, 두피 트러블, 가려운 두피 뭐 이런 다양한 두피 문제에 도움이 되고요. 비건에다가 이게 지금 피부 자극도 없어요. 두피에 있는 열을 낮추어 주어서 탈모 예방이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매일 토너를 바르듯이 머리에도 이렇게 두피에도 이렇게 수시로 뿌려주면은 보습도 되고 영양도 되고 그래서 더 머리의 탈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냄새도 좋고 거품도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샴푸도 추천드리고요. 같이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은 요번에 보내주신 달리프 베라루트 헤어 토닉이에요. 2mm 사이즈고 손에 이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라 미스트 정도의 크기 사이즈라서 수시로 뿌려주기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크로렐라 성분이 있어서 두피의 자극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대요. 냄새도 좋고 저는 이게 수시로 이렇게 뿌려서 두피 쪽에 리프 뿌리는 영양제 산뜻하게 두피 영양제예요. 여기에다가 만두 싸듯이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만두. 아, 여기 보면 비야 맨날 너무 오랜만에 우키야 왔어요. 우키야에 왔습니다.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추워. 추워. 지금 눈 와요. 와, 눈 온다. 첫눈. 눈이 와요, 눈이. 열쇠고리 샀어요. 차키 열쇠고리. 귀엽다.